근데 밤 11시 30분인데 게임을 저렇게 아버지 있어요? 아, 좀 자라 좀 제발. 근데 아들한테 자라 그러는 거 자기는 게임하고. 어? 엄마랑 약속했단 말이야. 니네 잘 때 한다고. 오? 대박. 뭐야 같이 즐기네 이제. 어? 아빠 시끄러워. 에? 아이고 시끄러워. 조용히 할게. 소리가 들리지. 그렇지. 나이스. 나이샷 나이샷. 내가 좀 심하네. 들어가요 그냥 아빠. 어떻게 아빠 샤워하기 좀 비켜줘. 샤워해 그냥 해. 하면 되잖아. 아 비켜달라고. 어? 너한테 방해 안 되게 한다니까. 아니 공부할 때 시끄러워. 어? 약간 화가 난 것 같아. 조용히 하고 있어 지금. 안 시끄럽다니까 들리잖아. 왜냐면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헤드폰 끼고 있으면. 아 그냥 비켜달라고. 몇 시인데? 아들은 그냥 자리를 피했네. 왜? 시계 밤 12시 넘어서 왜? 왜 그러노? 아 나도 그냥 내 주어진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야. 내 주어진 시간은 샤워기 비켜달라고 샤워하게. 알아. 알았다. 샤워해. 엄마가 가운데서 중심 맞추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면 하지 말라고 불편하다고 얘기를 안 해본 거다. 아빠는 지금 내가 불편한 거야? 근데 나는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또 미국에서 와가지고는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싶지. 게임은 나도 하고 싶고 있잖아. 엄마 홍화철도 하고 싶을 거고 엄마도 하고 싶을 거고 그냥 안 하고 사는 거잖아. 참고 사는 건데 왜 혼자 다 하고 사냐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제가 보통 아침 9시쯤에 집에 학원에 도착을 해서 저녁 10시에 끝이 나서 집에 도착하면 11시 정도 되는 거예요. 숙제하고 공부하고 하면 새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빠를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빠도 어느 정도 저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어요. 직업이 야구 선수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6일을 야구를 해요. 정말로 시즌 중에는 저희랑 같이 있을 시간도 없고 심지어 제가 첫 딸을 낳을 때도 혼자 낳았어요. 아빠가 없고 그렇게 은퇴하시고 미국을 또 바로 4년을 떠나시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아빠랑 이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게 17년 만에 처음인 거죠. 아직 일부러 그런 것 같아 나한테. 왜 일부러 뭐 어떻게 하는데 딸이? 아니 그냥 다 싫은 것 같아 내가. 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이해를 좀 해주고 아빠가. 왜 쟤한테 자꾸 뭐 이해를 하라 그래? 자기부터 좀 해줘봐봐 이해를. 난 쟤 신경 안 거슬리게 하잖아 항상 계속 신경 안 거슬리게. 그거 자기 생각이지. 솔직히 자기가 코로나 때문에 한국 오기 전까지 있잖아. 그냥 우리는 이렇게 계속 살고 있었어. 여보가 미국에 그렇게 하고 싶은 거 하러 혼자 결정해서 갔잖아. 남겨져서 세 명이 있잖아. 이 모양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다고 우리는. 나 같으면 있잖아. 십몇 년 없다 들어오면 이 모양에 맞춰서 내가 뭐가 나지 않게 좀 할 것 같은데 밖에 있는 돌을 진짜 굴러온 돌이 야 이렇게 해 하니까 다 날린 거지 지금. 아, 배려가 없잖아 배려가. 뭐 대단한 거 한다고. 야, 모든 학생들 다 하고 뭐... 있는데 야. 모든 학생들 다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혼자 유난 떨고 하니까 나는 얼마나 어? 아니 공부로 유난 뜨는 게 아니라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짜. 어 뭐가 오늘 아침은 뭡니까? 치킨 샐러드랑 빵이랑 살림남 홍성훈 씨나하고 해놓고 자기가 살림하는 걸 해놓고 소파에 늘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파리가 그렇게 아침에 밥이 먹고 싶지 않대. 그래? 파리한테 특화된 식단이야 오늘? 아이 야 여보한테 한 18년 맞췄으면 쟤한테도 한 2, 3년 맞춰줘라. 그럼요. 그럼요. 뭐, 그렇다고 뭐 예민하게 할 필요 없잖아. 엄마가 제일 이럴 때는 제일 중간에서 여기 맞춰줘야 되고 저기 맞춰줘야 되고 좀 힘들지. 여보. 왜? 음식. 왜 니는 아침마다 먹으면서 뭐 또 카메라에서 그런 것처럼 양심도 왜? 그게 아빠의 딱 거기야. 딱. 드시고. 하리 오늘 수업 몇 시야? 그래서 2시. 2시? 어. 오늘 하리 라이딩 여보가. 몇 시 오늘?
2시 수업이래. 그러니까 금방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대묻고 막 이런 것도. 숙제 다 했니, 아리야? 응. 단어 외우는 것만 빼고. 단어 좀 외워라. 외우는 안 외워. 나 어제 5시에 잤어. 단어가 좀 많이 어려워졌나 봐. 뭘 말은 못하겠어. 그 시간에 자고 맨날 아침마다 못 일어나는데. 아이고. 그리고 또 늦게까지 공부하다 잤구나. 그래, 고등학교 1학년이면. 아이고. 사실 하리가 이제 배우 생활을 했었어요, 아기 때. 그리고 그때는 둘 사이가 되게 좋았어요. 그 누가 보면 그냥 그림 같은 아빠와 딸. 야, 내 턱이 어때서? 야, 이렇게 됐냐? 어떻게 이렇게 됐냐? Follow me. Follow me. 잘못했다. 아빠 따라 나갈게. 니는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아한 거 내가 모를 줄 아나? 첫 연기라는 작품으로 이렇게 큰 사랑을 받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그래, 아역 배우로 맞아 활동했었어요. 근데 사실 연기자기를 계속 갈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포기하고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최대한 잘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고맙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지만 되게 안쓰럽고 짠할 때도 많아요. 일단 특목고 입학을 했을 때 전 되게 제가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고 그래서 경쟁심도 조금 느끼고 인생에서 딱 한 번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저는 그만큼 공부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네. 근데 아빠는 아무래도 운동을 하셨던 분이시다 보니까 얼마나 저한테는 소중한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조금 많이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요. 저 주변에 특목고 다니는 부모님들 보면 중학교 때는 최고수를 들었는데 이제 최고인 학생들만 모이다 보니까 잘하고 있는데도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으로는 그게 되게 안쓰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힘들고 예민한 거죠. 그래서 예민해졌구나. 밥 먹을 때가 좀 앉아 있어줘. 네, 좀 앉아 있어라. 아침에 하려고 얘기했어? 뭐가? 뭐가? 어제. 아니, 아무. 먼저 좀 미안하다 말이라도 좀 해주고. 가족끼리 뭘 미안하고 자식이 어딨어. 아. 그냥 저기 뭐야, 그냥 또 기분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 아니야, 대한민국 지금 고등학생 집에 그렇게 여보 새벽까지 그렇게 각자의 라이프를 즐기면서 이렇게는 하면 안 돼. 예, 네, 그쵸. 고등학생이 집에 있으면 숨도 편하게 모신다고. 그러니까 이 집안은 나만 잘하면 되는 거야? 지금도 남들이 볼 때는 우리는 다 좋아. 완벽한 가정이야. 애도 뭐 열심히 공부하고, 쟤도 뭐. 거기까지! 다음으로 가. 철이가 지금 보니까 집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노력을 노력할게. 들어오신 거 맞죠? 들어온 거죠. 몇 시라고 오늘? 몇 시 간다고? 1시 반에 나간다고. 너 나가고 방 좀 청소해줄까, 아빠가? 이따? 아니, 깨끗한데 이미. 대화도 자꾸 이렇게 해안으로. 해봐, 그럼요. 안 하면 뭔가 서먹서먹한 느낌이 나. 열심히 해라. 언니, 끝이야. 좋습니다. 왔어? 하리 왔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오늘? 치킨 먹어, 기다리고 먹어, 있었어. 없는데? 어? 다 먹었어? 진짜? 말도 안 돼. 야, 남겨놨잖아, 조금. 야, 하나 더 시켜줘? 아니. 아깝다. 안타까워. 한 맛만 보면 닭다리 하나 남. 엄마! 누가 내 방 치웠어? 응? 아까 아빠가 여기 너 말고 여기 다 치웠어. 왜?
나 여기 있던 거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뭐 거기에 뭐 책? 중고 자료들. 자료? 하리 방 앞에 컴퓨터 거실 이거로 닦아주세요. 수학이 몇 권이야? 이렇게 수학이 이렇게 많아? 아이고야, 그 책꽂이 다 꽂으셨어. 사실 우리도 아이 방은 청소를 해줘도 절대 안 건드리는 게 책상이잖아요. 아빠한테 물어보자. 아빠 모를 왜? 텐데. 뭐 문제 있어? 아빠 아니, 여기 하리 자료 여기 중국어 그 자료 있던 거 어디다 꽂았어? 여기 있는 거? 자료 있는 거 여기 다. 이거 다 이거 아니야? 그거 이거? 아니래. 근데 이렇게만 하면 내가 뭐가 뭔지 모르잖아. 내가 다 정리해놨는데. 왜냐면 잠 못 자고 피곤하고 뭐 했을 때는 힘들게 찾아놓은 게 또 이게 딱 없으면 그 아니 그리고 더럽지도 않았잖아. 왜 그냥 오냐고 들어오냐고 방에. 이게 아니래.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그렇지. 이렇게 아빠가 좋은 또. 아니 아침에도 그냥 어슬렁어슬렁 그랬잖아. 왜 자꾸 들어오냐고 부담스럽다는데. 지금 아, 야, 너는 내 마음을 왜 몰라주는데? 그러니까 너 위에서 아빠가 여기 청소해주고 그래도 딸방이라고 좀 들어와서 치워주는데 그렇게 나면 아빠 되게 섭섭하지. 나는 다른 아버지들처럼 부녀지간 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건 아빠 욕심이지. 아이고. 얘기 좀 하자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는. 야 화리 엄마, 화리랑 나와봐 일로. 내가 이제 미국에서 갔다 와서 가족인데 거의 남남처럼 이런 분위기로 살아가는 건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빠가 고쳐야 될 점이 뭐고 난 그래 모르겠어. 아빠는 아빠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 안 해봤어? 미국에 그렇게 오랫동안 가 있었으면서 한국에 와 오니까 갑자기 나랑 친해지고 싶다, 다른 부녀지간처럼 되고 싶다 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그래놓고서 나한테만 변하라고 요구하고. 근데 그거는 물론 가족들을 위해서 아빠는 그 시간을 떨어져 지낸 건데 그 시간의 공백을 나름 하리가 되게 힘들었었나 봐. 아빠도 많이 보고 싶었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그리웠던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처럼 또 사춘기에 또 공부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쌓여간 게 아닌가. 내가 아빠한테 바라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아빠는 안 들어줬잖아. 진짜 사소하게 저녁에 게임 하지 말아달라는 것도 대답도 없이 그냥 모니터 저는 그거 끄고 나갔잖아. 화났다는 거 표현하는 것처럼. 샤워기 켜달라고 샤워하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나도 깜짝 놀랐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잖아. 그래서 아빠가 아, 자기는 이제부터 게임 안 한다고 안 할 거라고 그렇게 다짐만 한 게 벌써 몇 번째인데 몇 주 전에 1층에 딱 올라오는데 아빠가 전자담배 피고 있는 모습 보고 나서 나만 너무 의존하고 나만 실망하는 것 같아서 기대지 말아야겠고 그 생각이 자꾸 들고 그래서 나는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아빠한테 얘기 안 한 거야 지금까지. 그런데도 그 와중에 아빠는 자기에 대한 존경심만 요구하고 있고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긴 해 아빠가? 아이고. 그런 약속들 가족들한테 다 해놓고도 지키지 못하니까 딸에게도 그런 신뢰감도 떨어지고 실망감이 커지는 거지. 난 지금 되게 충격받았어, 솔직히.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화리가 이렇게 말할 줄 몰랐고 너희들한테 막 밀어붙이고 그냥 니네들은 당연히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 실망스러운 부분 있으면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그냥 네가 담아두고 쌓아놓지 말고. 그래서 어저께 얘기했는데 마우스 던졌잖아. 그러니까 얘는 더 상처받은 거지. 그래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내 생각만 가지고 너를 어떻게든 움직여보겠다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네가 더 마음속이 좀 곪아있는 것 같아, 보니까.
제가 17년 만에 이 가족이랑 함께 하면서 모든 것들이 지금 틀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가장으로서 진짜 다시 자리를 좀 찾고 싶고 우리 가족이 좀 행복하게 내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북적북적 되면서 지낸 시간이 정말 몇십 년 만이잖아요. 당연히 저런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아이들이 사춘기 겪고 우리가 갱년기 겪듯이 그냥 가족 성장통? 가족으로서 만들어가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저런 과정을 지나면 정말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맞아요.